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24장. 제왈초충신하며 무불여기자유 과즉물탄계니라. 중추리일기반이라. 이 말은 원래 학이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인데 절반이 잘려나간 말이에요. 그 앞에는 군자 무본 본립이 도생 이런 말이에요. 위에 잘려 들어갔어요. 군자는 주충신하며 주자는 주인 삼을 주자예요. 충과 신을 주인으로 삼고 주체로 삼고 충은 자기 자신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이에요. 그리고 신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신. 그러니까 주충신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데도 거짓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남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걸 가지고 내 양팔처럼, 자동차 두 바퀴처럼 주체를 삼고, 무우불여기자. 여기 우자는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벗삼을 우자예요. 무자는 금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불여기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며. 그러면 세상에 친구 삼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가요? 이 산술식으로 계산을 하면 아무도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만 있겠죠. 근데 여기 친구라는 것은 이렇게 사귄다고 써 있어요. 저 앞에 보면은 세상에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보강해 줄 만한, 보완해 줄 만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근데 또그 사람 입장에서도 또 자신의 결점을 보충해 줄 만한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내가 벗삼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은 맹자에 나와 있지만 우기덕이라 그렇게 했어요. 친구의 재산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걸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의 덕을 사귄다. 그 덕이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만한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내가 친구 삼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끝으로 과즉물단계니라. 과는 잘못 과자예요. 잘못이 깨디면 물탄계. 탄자는 꺼릴 탄자예요. 언제 쓰냐면 우리가 기탄 없이 이런 말 하잖아요.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지니라. 물자는 금지사예요. 중출이 일기반이라. 중자 밑에 평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거듭 중자로 쓰인 거예요. 중출 즉 거듭 나왔지만 일기반, 그 반절은 일탈되었다. 그 반절은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노라라는 게 예전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 주간에 썼잖아요. 주간 써서 뚜루루 말았는데 이게 한쪽이 쑥 빠져가지고 이쪽이 낀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25장 보시죠. 거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해보죠. 제발 삼구는 가탈수야 어니와 필부는 불가탈지아니라. 후시발 삼군 지용은 제인하고 필부지지는 제기랍. 고로 수가타리
지불가탈이니 여가탈즉 여부족이지지으이라. 문장은 짧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제왈 삼구는 가탈수야어니와 숫자는 장수 숫자예요. 총대장, 삼군 총사령부 그런 얘기. 삼군은 육해공군을 삼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삼군에서 가탈수야어니야. 가짜는 뭐뭐 할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 장수를 빼앗을 수 있거니와. 그런데 필부는 불가탈지 아니라. 필부라는 게 뭐지요? 우리 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한 남자,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까 그 삼군은 뭐예요? 군인들이 막 수만 명, 수천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시망이 튼튼한 그 가운데에서도 총사령관을 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지만 필부, 평범한 저한 사람의 필부는 불가탈지, 그 뜻을 빼앗을 수가 없단 말이지. 왜 그렇지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삼군이라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 혼연일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볼수 있죠. 반면에 필부하게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뺏을 수 없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 마음을 빼앗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참으로 감동을 하고 따라오는 것을 심열성복이라고 하지요. 마음심자, 기뻐할 열자, 아까 한 거. 그 다음에 성자는 참으로 성자예요. 성실할 성자, 정성성자. 복자는 복종할 복자. 심열성복이 되지 않고는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후시왈 삼군지 용은 삼군의 용맹은 제인이요. 그 용감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요. 용맹은. 필부지지는 그러나 필부의 뜻은 제객으로 그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수가탈이 지불가탈이니 그러다 보니까 그 장수는 빼앗아올 수 있지만 뜻은 빼앗아올 수 없으니 여가탈즉 여부족위지지으니라. 만일 빼앗아올 수 있다면 또한 부족위지지 뜻이라고 위지 말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까짓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거기 235쪽에 중간쯤에 가면 경원보시왈 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삼군지 용으로 이 삼군의 용맹으로 위일이니 한 사람을 호위하는 것이 의약 불가탈야라. 응? 마땅히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죠? 그러나 연이나 기가탈자는 그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용비제하여 그 용기가 용맹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 필부의 수기지, 그 필부로서 그 자신의 뜻을 지키는 것이 의약 같으려나 그 마땅히 빼앗을 수 있는 것 같으나 연이나 기 불가탈자는 그것을 빼앗아 올수 없는 것은 지비 제외 얄센이라. 뜻이란 것이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더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쉽진 않아요. 이 삼군이 호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장수는 빼앗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저 못난 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오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이기기 쉬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 굳은 마음을 빼앗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재활 주중신하며 충과 신을 주체로 삼고 삼으며 무우불여기자요.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고 과즉 물탄견이라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지니라. 중졸이 일기반이라. 거듭 나왔지만 그 반절은 잘라져 나갔다 이거죠. 25장입니다. 재활 삼군은 가탈수야언이와 저 삼군은 삼군 중에서 그 장수는 빼앗아 올 수 있거니와 필부는 불과 탈지 아니라 그 평범한 한 남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을 빼앗아 올 수 없을지니라. 후시왈 삼군지용은 재인하고 삼군의 그 용맹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고 필부지지는 재기고로 필부의 뜻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수가탈이 지불가탈이니 장수는 빼앗아올 수 있으되 뜻은 빼앗을 수가 없을지니 역가탈즉 역부족이지지라. 만일 그 필부의 뜻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뜻이라면 또한 좋기 뜻이라고 이룰 수가 없을지니라. 그까지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뜻지자에다가 잡을 조자를 써서 지조라는 말이 있는 거죠. 지조가 곧다, 지조가 있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